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5판 3선이 아니라 5판 다 하는 거예요. 맵 좌측 하단에 위치한 테란 프로토스는 김동원, 조성주, 명마루, 그리고 맵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저그 프로토스는 아스트레아 스칼렛입니다. 일단 조성주 같이 입구로 막아줘요. 여러분들 뭐 조성주 선수 토스하시네요? 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죠. 거의 조성주의 주종과 다름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제 프로토스. 거기다가 실제로 1대1 대회에서도 이제 프로토스를 좀 했었기 때문에 뭐 조성주가 프로토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질문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칼렛이 전망 전투. 조성주의 불사조 더 많거든요. 여기서 두 기나 먼저 따고 컨트롤 보세요. 맞는 불사조 뒤로 빼줘. 와, 조성주. 이거 16해병 떨어지면은 조성주가 해야 될 거는 그냥 맹독충만 들어주면 되거든요. 맹독충 안 만들었나 이거 난리 났는데요. 이거 첫 번째 드랍이 끝나나요? 불사조인데 불사조에서 끝나버려가지고 이거 여기서 터졌는데요. 이제 불사조 숫자 절대 못 따라가죠. 이러면서 조성주 3대 신호소에서 불사조 사거리 업그레이드 누르고 있습니다. 아, 좋은 길목 자리 잡고 있는 김동원. 그래도 맹독충으로 한번 막아내려고 하는데 이미 프로토스 소리가 너무 크긴 하거든요. 연결체 점사 뒤로 빠집니다. 불사조 숫자 앞서기 때문에 김동원의 우려선 너무 안전하죠. 해병 내려앉으면서 다시 한번 탐사서 때려주려고 하고요. 아스테아는 충전소 가충전. 김동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김동원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맹독충 점사 김동원 너무 지금 무리한 플레이를 해버릴 뻔했고요. 맹독충 없을 때 이렇게 싸워주고 맹독충 올 때까지 싸워주다가 다시 태우고 내려앉으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맹독충 들어주기 조성주. 이유로선으로 그냥 뽕을 뽑는데요. 스칼렛은 피해를 안 받지만 아스트레아 쪽 피해가 너무 크고요. 이 정도면 이제 잡혀도 되죠. 조성주 화끈하게 김동원 버리고 갑니다. 조성주가 이제 프로토스를 엄청 잘하기 때문에 아스트레아와의 불사조 싸움에서도 완벽한 컨트롤을 또 보여줬고요. 맹독충 들어올려줍니다. 불사조 공중 장악해버렸고요. 이게 또 점막을 피면 이쪽에 프로토스, 본인 프로토스, 그러니까 아스트레아 건물을 못 찍기 때문에 점막을 안 폈어요. 그래서 여왕들이 이 앞마당까지 와서 도와주질 못합니다. 맹독충 들어올려주기 땅거미질 일단 들어올리는 아스트레아. 김동원 컨트롤 볼까요? 컨트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조성주 도와줄 수 있나요? 조성주 도와줄 수 있나요? 맹독충 들어올려주고요. 아스트레아 인구수 49, 스칼렛 인구수 78, 김동원은 105, 조성주는 110. 스칼렛도 부랴부랴 둥지탑을 올려주고 있긴 한데 타락기가 나올 때쯤에는 아스트레아가 그냥 죽어있겠는데요. 이래서 좀 저그가 아쉽긴 하거든요. 스타트 팀프는 이제 테란과 토스가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스칼렛도 부종이 가능해요. 이 선수 다른 종족 잘하는데 일단 저그를 꺼내드렸고 GG. 일단 아스트레아의 탐사정이 굉장히 일찍 나왔거든요. 전진 건물이라도 좀 하려고 하나요? 스칼렛도 마찬가지로 발업 저글링을 준비를 하네요. 조성주가 정찰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앞마당 없는 거 보고 그리고 토스 기지에 건물이 없는 거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수비적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든 각자 도생하자 하면 할 수 있거든요. 테라는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벙커를 짓는다거나 언덕이 대기하면서 수리를 하면 되고 프로토스도 마찬가지로 입구를 좁히면서 보망 추진소를 지을 수가 있겠죠. 방자서 계속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인공지어서 본진을 올리고 있는 아스트레아. 저글링도 오고요. 프로토스는 건물을 못 꽂힌단 말이죠. 보호막 추연소도 바로 안 지어놔가지고 광자포 완성되기 전에 관문을 깰 수 있을지. 근데 아스트리아 계속 관문을 노려줍니다. 광자포 고리수 완성. 건물 꾸준히 지어주면서 일단 막아냈고요. 아스트리아는 더 이상의 공격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체 올려줍니다. 많이 먹고 회전력으로 잡아야 되는 종족 아닙니까? 1대1부터 팀플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때리면 되겠죠. 아스트리아 왜 안 때리죠? 일부러 좀 참는 듯한 느낌? 이걸 안 때릴 이유가 있나? 여기서 예언자가 와가지고 추적자가 일단 전략수환으로 가고요. 조성주의 예언자 일꾼
9기. 아, 요거는 좀 아쉽네요. 저... 오, 화염차 무시하고 들어가기. 네 마리거든요. 지옥불도 되어 있습니다. 오, 요건 좀 깎아주는 김동원. 2기 때문에 감염충도 의식해야 되는 김동원. 하지만 본인의 팀 조성주가 이렇게 전략소환! 거기다가 조성주도 우주모함. 이 우주한 조합 보세요. 메카닉이 캐리어한테 약하지 않습니까? 스타1, 스타2 다. 근데 지금 캐리어가 내 편이야. 이게 뭐야, 이게. 메카닉인데 캐리어가 내 위에 있어. 우리 편이야. 이 조합을 어떻게 깰 수 있죠? 일단 진균 대박. 이게 지금 각이 나올까요? 자, 폭풍함으로 때리고 튀기. 유령이 있습니다. 김동원도 나머지 인구수는 전차 말고 토로 같은 걸 좀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차는 이미 좀 많아가지고 너무 유령한테만 대공을 맡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 대공이 진짜 유령밖에 없어요. 1사이클론은 뭐 아니죠, 대공이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조성주 크게 움직이면서 스칼렛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토를 찍어야 돼요.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찍어줘야 되고. 아스트라의 폭풍함 최선을 다해서 갉아먹어 주려고 합니다. 살모사 나왔고요. 대장감 미사일. 하지만 기생폭탄. 오, 이게 무슨 게임이죠. 근데 스칼렛과 아스트레아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저글링 맹독충들은 지금 한 게 없고요. 그래서 폭풍함으로 어떻게든 테란의 병력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아스트레아. 그러면서 멀티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가난해진 게 갑자기 스칼렛이 됐어요. 다시 한번 멀티 타격 가는 김동원. EMP 대박. 조성주도 폭풍함 뽑았습니다. 연결체 또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우주맘 점사.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우주맘 맞고요. 밑에 분열기 하나. 분열기 잘 피해주는 김동원. 멀티 또 날아갔어요. 스칼렛은 광물이 7,500인데 지금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르도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토르가 너무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토르를 다 갖췄기 때문에 김동원도 굉장히 센 조합이거든요. 밑에 이제 스칼렛은 이제 감염충. 오, 이것도 다 맞추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운이 너무 필요한 그런 조합이에요, 감염충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맞았고요. 그리고 진균 다시 한번 진균 실패. 멀티 계속 파괴당하고 있고 이쪽도 다시 한번 기갑병. 조성주 여기까지 멀티를 가져갑니다. 기생포탄 한번 먹여준 스칼렛. 유령 땡겨오고요. 감염충의 효율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 상황. 진균 대박. 진균 대박. 진균 계속 맞춰야 되거든요. 진균. 어, 진균 대박. 진균 기생충 건하여. 시간 회복. 동화작용 완료. 어, 동화작용 완료. 어, 감염충이 신경 기생충 다 맞추고. 이 감염충 때려야 돼요. 조성주 김동원 감염충 때려야 돼요. 어? 동화작용 완료. 울트라 감염충. 우와, 이거 유령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우주모함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감염충을 너무 상대를 못해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스칼렛 3부화장이거든요? 이건 뭐 광물을 못 써요. 지금 애벌레 펌핑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후속이 딸립니다. 이거 대승을 거뒀는데도 후속이 너무 딸려요. 지금 스칼렛 돈 5,000원 못 쓰고 있어요. 감염축 컨트롤이 손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 보세요. 에너지는 이만큼 다 썼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건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펌핑이 안 되고 다른 데 손이 덜 가요, 당연히. 이게 갑자기 저글링이 1대1처럼 200개 꽉 차면서 했으면은 지금 기갑병도 많이 없는 김동원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한번 몰아붙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조성주 김동원은 병력 소환 잘하고 있고요. 감염충도 에너지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폭포. 아, 결국에는 조성주 김동원이 찍어 누르는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아,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스테라 몰아붙이는데 조성주 모성 컨트롤 끝까지 했고요. 토르와 폭풍와 GG. 무난하게 우주관문. 이번에는 또 불사조 싸움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오, 투병형 이후에 또군수공장 바이오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 근데 조성주가 우주관문이 아니네요. 일단 바이오닉인 거 봤고요. 너 올라갔나요? 어, 암흑소스 봤어요. 얼어서 봤기 때문에 암흑기사 눈치챌 수 있는 상황. 감시군주 두 개 만들고요. 포트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리안, 오, 상대방이 불사족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사족 굳이 뽑을 필요는 없다. 바로 3대 신호수 갑니다. 오, 이거 수비 너무 좋은데. 지금은 2대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조성주가, 아, 솔직히 방심했다고 봅니다. 이런 황혼의 같은 거는 안 가도 돼요, 솔직히. 또 선택 때문에 지금 약간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오, 오리전 끊기. 아스트리아, 근데 좋고요. 굳이 먼저 공격 갈 필요는 없어요. 우주마음까지 갖추고 가도 됩니다. 맹독 중탈 준비하고 있는 스칼렛. 그리고 불사조 파고들어서 추적자 잡고요. 아, 너무 안 좋은데요. 그래도 조성주 반응 속도 보세요. 바로 반응해주고요. 아스트레의 추가 멀티 때문에 점막을 안 넓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이유는 있어요. 점막을 펼치면은 그 위에 본인 아군에 건물이 안 지어집니다. 좀 넓히는 방향은 넓히고 나중에 뭐 깨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나 스칼렛은 확고해요. 자신의 장기를 살리지 않고 팀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슬도 우주모함 와야겠죠? 우주모함 안 오나요? 오, 아, 고민지대 이 정도 하고요. 양쪽으로 싸먹어 보려고 하는 스칼렛의 움직임. 이번에 큰 전투 한번 나오겠는데요. 지금 프레임은 30 밑으로 떨어졌고요. 오, 조성주의 사이오닉 폭풍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중감 만들어주고요. 역시 조성주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은 모습. 저걸링 한번 돌려보는 스칼렛. 우주모함으로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돌린 저글링을 또 조성주가 판단을 잘해가지고 저글링이 그냥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스칼렛, 어? 이러면 나온 그 테란의 병력이라도, 김동원의 병력이라도 공짜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맹독충 점막 바깥이었기 때문에 김동원의 점사 다 당했고요. 그래도 역대박 잘 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손 점사 맹독충 굴리기. 조성주의 병력들이 오기 전에 김동원의 병력들 손해가 무지 막심한데요. 아, 그래도 조성주가 어떻게 힘을 내보고 있는 상황. 나 김동원 인구수 순식간에 꼴찌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공격을 떠나진 않고요. 아스트라와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성 요새 점사 순식간에 날려주고요. 요격기를 잡아주기 위한 사이오닉 폭풍. 아스트라 요격기가 피했습니다. 오, 저걸링도 드디어 한번 멀티 타격 유의미하게 할 수 있어 보이고요. 조성주와 김동원의 병력들이 뭉칩니다. 오, 모선! 뿅! 상대방 우주 관문 장악하는 거 의미가 있거든요. 아스트리아 우주 관문 봤습니다. 혼자서 일단 전투를 펼쳐보는 아스트리아. 일단 요격기 날리면서 도망가고요. 해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요격기는 잘 줄여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깡통모함을 여러 대 만들고 있는 김동원의 화력. 하지만 멀티 타격 받았죠. 그래서 우주모함만 좀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원 조성주 조합. 하지만 아스트리아 생각할 틈을 안 주는 우주모함 러쉬. 와, 마가 보셈 어쩔 저쩔. 그냥 혼자 쭉 밀고 들어갔어요. 와, 사령부 난리구요. 다시 한번 전략 소환, 대규모 소환. 우주 관문을 장악하기 위한 아스트라의 노력. 아, 폭포가 못 찍게 하구요. 전략 소환으로 도망갑니다. 아, 이번 경기는 북미팀이 암흑기사를 막고 완전히 흐름을 찾아왔습니다. 분열기도 밑에 있어요. 분열기
감염충 분열기 볼 수 있을까요? 진균으로 묶고 도망 못 가게 상계 못 따게 하는 거 나올 수 있을까요? 미친 조합, 말만 들어도 무서운 조합. 하지만 EMP? 진균? 분열기? 아... 조성주 인구수 130, 김동원 인구수 147. 뭐 탐지 유닛이 필요하진 않아요. 어, 싸움 가나요? 분열기! 아, 김동원의 해병들 저글링 밀어넣고요. 진균 다시 한번 써줍니다. 맹독충 글리고의 신경 기생충까지 스타트의 끝판왕을 보고 있는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버티나요? 버티나요? 버틸 수 있나요? 조성주 김동원 버틸 수 있나요? 아, 분열기 다시 한번 신경 기생충 니토쩔 폭포가 계속 쏘고요. 분열기 다시 한번! 아... 야, 이거 진짜 전쟁 같은데요. 아, 진균! 울트라 6개 찍고 대군 주막 16기. 조성주 김동원 인구수 합쳐서 200이요. 200 채웠어요. 드디어. 하지만 상대팀은 인구수 300입니다. 분열기 오거든요. 아스트레이가 볼 수 있나요? 요거는 보지 못하고요. 분열기. 아, 아스트레이의 폭풍함을 어떻게든 폭풍으로, 폭풍함을 폭풍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 울트라 나왔고요. GG. 여전히 2-1로 앞서고 있습니다. 어, 빨리 나갔는데요? 전진 건물. 와. 신기하게도 2-0으로 앞섰던 김동원 조성주가 솔직히 그냥 계속 무난하게 해도 됐거든요. 우주관문식으로. 그러면 솔직히 저는 김동원 조성주 쪽의 조합이 더 좋고 실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승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 이상한 걸 하네요. 3세트 암흑기사, 4세트는 전진관문. 어, 이번에는 아스트레아가 정찰을 엄청 늦게 합니다. 노정찰 관문 멀티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태프의 전진 플레이 당할 수 있거든요. 정찰이 아예 안 돼요. 멀티 가져갔고요. 노살라 한번 사부하자. 아, 잠깐만요. 생각보다 멀어서 어떻게? 근데 아 이제 압니까? 이제? 아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일단 토스부터 패로 가는데요. 수정탑 때리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수정탑 점사. 이게 뭉쳐서 밀쳐내기도 안 돼요. 스타원도 아니기 때문에. 어, 수정탑 건설. 어, 사도 맞고 있고요. 사도 점사하는 김동원. 와, 좁은 길목, 좁은 길목. 조성주의 광전사가 죽지 않아. 아, 그래서 더 오고요. 이러면 토스가 죽어버렸죠. 스칼렛 혼자 살아야 돼요, 이거. 토스 살리려고 하면 안 돼. 2-1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답이 없거든요. 아, 충전소 가충전. 하지만 정전. 아, 사도까지 왔고요. 스칼렛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 가능성은 있는 게 이게 사신이 조성주 사신이 아니긴 해요. 김동원은 컨트롤에 대표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한번 보긴 봅시다. 그래도 지금 발업이 안 되는 저글링이기 때문에 김동원 허리 잘 돌리고요. 아, 그냥 가축 때리러 오는데요. 여왕 맞아. 스칼렛 여왕 놀거든요. 여왕 놀거든요. 아, 이번 세트 확실하게 심리전에서 승리를 해버리는. 자, 올림올리그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진 데입니다. 한 달에 $5로 이 프로게이머들의 올림올리그 경기 리플레이를 받아갈 수 있고요. 1달러 단위로 1달러부터 최소 1달러부터 후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이렇게 재밌는 이벤트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탐사장 한번 뭉치게 만드는 조성주 미리 때려주면서 저거! 오! 서로 교환. 어, 진짜 둥지탁 가네요. 투스타 우주관문인데? 봤는데? 오, 이건 좀 의외입니다.
전진 관문 추적자 생산. 자, 불사조로 막아주려고 하지만 대군전 하나 잡히고요. 조성주의 불사조가 바로 온다고 이거 보진 못했어요. 자, 추적자 온 거 봤으면 전멸도 봤고요. 조성주는 수비해주면 되는 상황. 자, 전멸 빠진 거 봤기 때문에 자극제 먹고 달려드는 김동원 들어올려주면 싸우면 되거든요. 이거 근데 추적자 저글링이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텐데. 오, 대군주도 막혀있는 스칼렛. 어, 저글링 다 잡히고요, 스칼렛. 그 와중에 조성주는 자신의 탐사장을 들어올려서 저글링으로부터 살리는 그런 컨트롤도 보여줬습니다. 불사제는 지상군의 개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타락기는 못합니다. 어어, 이게 되거든요? 어어? 똥망인데요, 이거? 타락기 너무 의외인데. 어어어? 어? 아, 스칼렛. 지금 딴 데 볼 데가 없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스칼렛에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병력 돌리는 거 아직 제대로 못 본 건가요? 추적자 오고 있고요. 전차 자리 잡으면은 이 부하장은 지키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뒷점으로 갈가먹기. 소소의 타락기로 지금 불사조가 못 붙게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전차가 옵니다. 전차 뭘로 잡죠? 3전차. 김동원 전차 모두 하고요. 스칼렛 부하장 취소. 폭풍까지 좀 기다렸다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김동원 해병 위에 폭풍을 맞추고. 어, 근데 해병 갈가먹히거든요, 김동원. 이 전투. 조성주도 일단 불사조를 계속 찍는데 이 스칼렛이 영리하게 잘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수의 타락기로 상대방 불사조 계속 찍게 만들고, 스칼렛은 오히려 저글링 맹도충에 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상군으로 밀겠다는 거죠. 추적자로 타락기 좀 지켜주고요. 타락기 다시 한번 불사 싸우러 갑니다. 폭풍을 끌이다가 완료된 아스트리아 언제 달려들죠? 어, 또 해병 잘라먹혔던 김동원. 역시 불사조가 공중만 먹었어요. 앞전멸 고위기사 점사 못했고요. 맹독충도 있습니다. 일단 불사조가 공중 완벽히 먹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공격을 가서 상대방한테 자원타격을 줄지 아니면 본인들의 자원타격을 막을지. 조성조가 공중 완벽히 먹었거든요. 이거 제대로 판단 못하면은 손해볼 거 다 보고 이득 봤던 거 다 날립니다. 어, 불사조 일꾼 많이 잡고요. 또 돌면서 일꾼 잡을 수 있고요. 전투에서 이겼지만 피를 더 보고 있는 거는 아스트리아 스칼렛. 아, 조성주의 불사조. 그러면서 멀티 파괴까지 김동원. 이건 이제 아스트리아가 원맨쇼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김동원 해병들한테. 오, 폭풍. 지금 스칼렛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스칼렛 빨리 와야 돼요. 어, 진균 대박. 근데 진균을 맞췄는데 막타를 못 날렸고요. 아, 진균 대박은 너무 좋았지만 전을 오! 따라 붙어야 되는 아스트리아. 아, 근데 자꾸 못 죽이고 있어요. 김동원이 그만큼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 폭풍. 김동원 잘 피했어요. 우주모함까지 있습니다. 탈모사 감염충. 이번에야말로 또 우주전쟁. 납치로 땡겨오기, 점사하기, 진균. 진균 다시 한번 기생폭탄까지. 불사조 많이 날리긴 했거든요. 불사조 대박. 진균과 기생폭탄. 하지만 우주모함과 해병들, 우주모함과 해병들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요격기 때리고 있는 추적자들인데 해병들이 밑에서 딜하거든요. 방전에서 도웁니다. 아, 해병들 너무 세요. 기생폭탄과 진균은 대박이었는데 지금 해병과 전차를 못 잡아주고 있어요. 또 스칼렛 일단 멀티 포기합니다. 조성주 멀티 돌아오고요. 김동원도 빨리 멀티 하나 더 가져가야겠죠.
조성주가 남는 건물 계속 방어타워 잘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앞서 나가는 조성주, 김동원. 근데 김동원도 불안 요소가 있는 게 인구수 대부분이 해병이다 보니까 분열기나 맹독충이나 사이닉 폭풍이 많이 취약하거든요. 달려듭니까? 아, 모성까지 떴고요. 스캔이 없기 때문에 뭐 감시군주나 관측선 없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또 진균, 진균 잘 맞추고 달려드는데요. 모선 정리했고요. 타락기가 우주맘 점사. 하지만 테란의 병력들이 너무 세요. 김동원의 화력. 프로토스 다 죽었습니다. 아스트리 다 죽었어요. GG.